페라리와 애스턴 마틴이 유럽 환경청이 정한 CO2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해 50만 유로의 벌금을 입는다. 유럽연합에서 요구하는 배출가스 기준을 정하는 유럽환경청 EA, European Environment Agency는 이 같은 연례보고서에 기재했다. EA의 연례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유럽 신차 등록은 전년 대비 9%가 증가했지만 CO2 배출량은 킬로미터당 119. 이는 당초 목표했던 130GKM보다 더 좋은 결과다. 다만 람보르기니, 벤틀리, 부가티, 코닉세그나 맥라렌과 같은 브랜드들은 연간 판매대수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혹은 여러 브랜드와 그룹 지어 있다는 이유로 여러 혜택을 받는다. 특히 연간 판매대수가 1만 대가 채 되지 않는 페라리와 애스턴 마틴은 기준치보다 훨씬 후한 295g과 310g만 달성하면 이상이 없었는데 이들은 이를 지키지 못한 것이다. 각각 4.448g과 204g 초과였다. 페라리와 애스턴 마틴이 내야 할 벌금은 한화로 치면 각각 5억 원과 4,500만 원이다. 이 금액이 브랜드 전체로 보면 그다지 큰 금액은 아닐지라도 환경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점을 들어 환경론자들의 좋은 공격 대상이 된다. 유럽의 자동차 전문 매체들은 페라리와 애스턴 마틴이 각각 2022년까지 배출가스 95GKM을 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.